원래는 이 맛이 아니고 맛있는데 잘못 나온 건가? 사장님 원래 이 간짜장이 원래 이렇게 짜요? 이 맛이 맞는지 맞아요? 안녕하세요, 신봉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왔었는데 임시 휴업인지 문을 닫아서 못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전화하니까 영업한다 하시네요. 여기는 중화 비빔밥이 정말 맛있대요. 간짜장도 주문해서 먹었는데 한 시간을 기다려서 화가 났는데 간짜장 한 입 먹고 기분이 풀렸다, 이런 리뷰도 있었고, 어떤 곳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그냥 이거 거쳐 술을 많이 먹었을 때, 그 다음날, 치킨 대장으로, 대장으로, 완전 최고지, 최고. 여긴 주문하면, 이게 서비스입니다. 스프라이트! 서비스로 줍니다. 가게 내부 모습입니다. 아, 우엉 소리 들린다. 언제 들어도 맑고 고운 소리. 중앙이가 맛있다고 일부러 오셨다고 하네. 예.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오셨다고 하네. 아, 그래요? 탈수도 맛있습니다. 아이고. 아이, 고맙습니다. 백심으로 해가지고. 예. 이렇게 갖춰 굉장히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거 서비스로 받았어요. 아, 근데 이거 왜 주십니까? 그냥 잡사고 있어. 그래도 이거를 오셨다.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지난번에 제가 왔었는데 원래 금요일이 휴일인데 개인 사정으로 목요일날 문을 닫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문 듣고 한번 왔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탕수육 이거 한번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서비스로 주시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글을 찾아보니까 간짜장이 맛있다는 글이 많더라고요. 이거랑. 근데 보니까 쟁반짜장이 있더라고요. 쟁반짜장 1인분은 잘 없잖아요. 근데 있길래 주문을 한번 해봤어요. 뭐 향이 아주 강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보면은 새우, 오징어, 뭐 새우 이런 거 있네요. 오, 새우 맞네. 그 다음에 홍합, 오징어 있고 면 양은 뭐 아주 많거나 그렇진 않네요. 뻑뻑하고 진하고 그렇습니다. 느낌. 아우, 침 나와. 자, 감독님도 맛 한번 봐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드시고. 살짝 매콤하네. 아주 진합니다. 간짜장하고는 다른 맛. 더? 아, 소스. 밥하고 같이 먹고 싶다고. 아, 밥하고 먹고 싶다고. 되게 뻑뻑해요. 진하고. 단맛도 크게 없고. 살짝 매운 듯, 안 매운 듯. 그게 좋네. 여기다 밥을 안 비벼 먹으면 집에 가서 잘 때 아씨 거기 밥 비벼 먹고 왔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가 남는 그런 느낌. 원래 쟁반짜장이라고 하면 기름기가 좀 있고 번들번들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약간 좀 일반 짜장에 조금 가까운 듯한 쟁반짜장이긴 해요. 1인분 쟁반짜장 먹을 수 있는 게 좋네. 어때요? 오늘 온 건 이거 때문에 왔거든요. 계란 노른자 샥 올려져 있고 새우가 많네. 여기는 해산물이 많이 들었다. 불향은 안 납니다. 짜장면도 불향이 없는 게 살짝 저는 아쉽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야채, 그 다음에 해물, 부짐합니다. 씹을 때
야채 씹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동안은 제가 알아서 이렇게 좀 담아서 드렸는데 이제는 그냥 촬영 중에 그냥 달라고 막 들어옵니다. 등심 쓰신다 하시네요. 나오자마자 바로 먹었어야 되는데 좀 식었다. 근데 고기가 소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좀 꾸덕꾸덕하다 해야 되나? 막 부드럽고 그런 고기는 아니고 고기가 찰지는 퍼석한 거 아니고 아 퍼석퍼석한 게 아니고 이건 어때요? 중화비빔밥 막 매운 그런 중화비빔밥 아니고 좀 순한 중화비빔밥이라서 더 나는 맛이 있고 개인적으로 막 자극적인 중화비빔밥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순하고 괜찮은 것 같아. 야채도 아삭아삭 씹히고 상큼한 느낌이 좀 있는 중화비빔밥. 사람 입맛이 정말 다르다는 게 그 감독님이랑 같이 다녀봐도 느끼는 게 저는 불맛 나고 불향 나고 목하고 껄쭉하고 찐한 이런 거 좋아하는데 거의 뭐 정반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불향도 안 나고 제 입에는 좀 착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짜장면도 그렇고 하 왜 이 불맛을 안 내셨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감독님 입에는 또 자극적인 걸 안 좋아하시니까 그동안 다니면서 여러 군데 가봤는데 자극적인 집보다는 오히려 여기가 낫다. 개인적으로 저는 탕수육은 찍먹이 좋거든. 부먹보다 부어놓으면 이렇게 된다고 약간 좀 눅눅해지는. 지금 탕수육으로 소스까지 닦아서 다 먹었어요. 이런 맛이 입에 맞구나. 저는 짜장면은 불향만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중화비빔밥은 좀 더 진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 글 쓰신 분들이 다 여자분들인가? 짜잔. 간짜장. 요거는 가격이 5,500원. 탕수육이 맞아 드세요. 아, 오늘 잘 드시네요. 보면 야채를 잘게 잘게 다신 게 보이시죠? 요런 스타일. 옥수수하고 완두콩하고 삶은 계란 반틈 이렇게 들어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간짜장에 빠졌지? 약간 좀 물기가 있네요. 한 이런 스타일이고 고기 있고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아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지 하는 갸우뚱한 얼굴. 이해가 된다. 뭐지 하는 표정을 왜 지었는지 이해가 되네. 어떠냐면은 짜요. 그리고 물기가 왜 이렇게 많지? 면을 물기를 덜 빼졌나? 너무 짭다. 원래는 이 맛이 아니고 맛있는데 잘못 나온 건가? 오늘 뭐 요리사분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건가 싶을 정도로 많이 짭습니다 지금. 사장님 원래 이 간짜장이 이렇게 짜요? 짭니다. 엄청 짠데요? 소스 한번 드셔보세요. 이 맛이 맞는지. 맞아요? 맞죠? 짭죠? 아 아니 예. 주방장이 약간 짜게 했나 보다. 아 맛있다 갔는데 아 역시 사람 손으로 하는 게 다 그럴 수도 있죠. 약간 그 하면서 아 예. 예 원래는 이걸 주문하려다가 쟁반짜장을 주문을 해가지고 요것도 맛을 보고 싶어서 주문을 해본 거거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짜장은 여기까지 카트.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 입맛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도 다르다. 사람 입맛은 뭐다? 개인 취향이다. 자, 저는 또 내일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채널 자칭 대공부대사 심봉이었습니다. 안녕.